만나면 좋은 친구 MBC. 비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걷던 그 길을. 아, 공원을 걸었더니 배가 좀 고픈데요. 지금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뭔가 아침을 먹기엔 조금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점심을 먹기에는 또 이른 것 같고 이런 시간을 바로 아점타임. 이렇게 우중충할 때는 막걸리의 파전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MZ세대들은 바로 이 시간에 브런치 타임입니다. 초록색이 똑같은 초록색이 아니에요. 진한 초록, 연한 초록, 완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으면서 너무 예뻐요. 눈호가 가는데요. 와, 이런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이런 데서 아점을? 와, 아니 가게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가게예요? 이제 독일 전통 방식으로 소세지 가지고 좀 한국식으로 좀 풀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햄과 소세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먹어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브런치 가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직접 만드신다는 거예요? 직접 다 만들고 있고 하나하나 육수 하나하나까지도 저희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 채소는 뭐예요? 여름 되면 채소라든지 이런 거 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범하는 이제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뭐 사계절 다 골고루 이제 좋은 채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식재료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로 뜯어서 맞습니다. 손님 상에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로도 이렇게 따서 당일날 수확한 샐러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하십니다. 네네. 소세지라든지 햄은 좀 건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건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잔디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네. 손님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메뉴가 있을까요? 브런치 가게인데 실제로 부대찌개가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토마토 부대찌개가 또 새로 나와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와, 이게 우리가 상상했던 그 브런치 그 자체 아닌가요? 이 샐러드가 방금 저기서 뜯은 거. 진짜 건강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너무 신선해 보이죠? 치즈랑 같이 있어요. 상큼상큼하고 위에 레몬을 뿌려서 더 상큼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직접 다 만드신 햄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끓일수록 토마토 소스가 더 진해진대요. 사각사각. 그리고 폭신폭신해서 뭔가 빵을 먹는 느낌? 엄청 부드러운데요? 뭔가 부대찌개인데 토마토 소스 어울릴까 싶은데 부대찌개 반, 파스타 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진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브런치라기보다는 딱 든든한 한 끼로도 손색 없다. 이거는 훈연향이 나는 햄이래요. 하나도 안 짜요. 처음에는 이 육즙이 탕 터지면서 짭조름한데? 한데 끝맛은 담백해요. 보이세요? 이 오동통한 두께 식빵 아닙니다. 햄입니다. 햄 두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에 먹어요. 맛있죠? 이거 맛있어. 햄버거 저리 가라라. 진짜.
이거는 요즘 와. 그렇게 핫하다는 잠봉베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오늘 그냥 브런치 먹으러 왔는데 이 뒤에 숲속에 뭔가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제가 뭔가 앨리스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신선해요, 진짜.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 밖에 잔디밭도 있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하고 오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오, 맛있죠? 맛있어요. 안 짜고 애들하고 먹이도 좋고 건강한 것 같아요. 수제라가지고. 깔끔하고 소세지랑 너무 스튜랑 잘 어울려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햄이 되게 맛있고요. 그다음에 저 당근 좀 좋아하는데 당근 이렇게 썰어가지고 해주니까 그것도 되게 잘 어울려서 좋더라고요. 그 쫄깃쫄깃하고 그 푸석푸석하지 않고 그 고기 결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맛있습니다. 첫 끼세요? 네, 맞아요. 브런치로 유명한 카페라서 네. 여기 왔습니다. 확실히 좀 수제다 보니까 신선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딱 제 입맛에 맞아요. 오, 여자친구랑 오실래요? 아니면 엄마랑 오실래요? 웬만하면 다 같이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아, 엄마랑 여자친구랑?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브런치 가게인지 술집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이제 브런치 펍이라고 해서 낮에는 브런치하고 저녁에는 술집도 같이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아니 근데 이 뒤에 전통주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제가 또 전통주에 한 일가견이 있긴 한데 그럼 여기가 브런치도 팔고 술도 파는 곳인가요? 네, 맞아요. 낮에는 브런치에 커피 드실 수 있고요. 저녁에는 술안주로 해서 증류소주랑 또 이제 여러 가지 소주, 맥주들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낮에도 브런치에 와서 술도 드시고요. 저녁에 오셔서 브런치 드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에는 제가 술도 좋아하고 해서 낮술도 처음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게가 울산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메뉴가 밥도 되면서 안주도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 메뉴 중에는 또 파스타도 있고요. 저녁에 이제 감바스나 치킨 스테이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가리비까지. 바질 향이 확 퍼지는데 풍미 장렬. 빵에 뭐 잼이나 이런 거 바를 필요 없이 이 바질 파스타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색깔은 매워 보이는데 이건 안주인가 밥인가. 와, 이거는 진짜 원래 감바스엔 바게트 빵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호밀빵 같은 건데 되게 촉촉해서 이 감바스 오일이랑 적셨을 때 완전 폭신한 맛이에요. 오늘 처음 왔는데 실은 진짜 맛있네요. 에, 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네요. 네네. 저희가 오늘 모임에 그 취지에 맞게 브런치도 하고 하이볼도 한잔 하면서 아, 점심과 저녁이 막 동시에 해결되는 너무 괜찮은 하풀인 것 같아요. 오, 그럼 네. 이제 커피 한잔 드시고 이제 하이볼로 아, 다시 그럼요. 이제 넘어가야죠. 아, 단계가 있는 거였네요. 그럼요.
자연이 빚어낸 멋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향긋한 차향기에 절로 발걸음이 향하게 된다는 곳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들어오는 문 앞에서부터 그냥 섬진강이 촥 펼쳐지는 게 풍광이 너무 좋아서 예쁘죠. 아름다운 뷰를 바라보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뭐 좋은 차 없을까요? 저희 집에 수제로 만드는 대추차가 있는데 손님들이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섬진강 바라보면서 대추차 한 잔의 여유.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네. 힐링에 딱 어울리는 메뉴죠. 좋은 대추만을 선별해서 직접 담그는 대추차는 그 맛과 향이 좋아 인기라는데요. 대추 우린 물과 으깬 대추를 잘 섞어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끓이면 녹진한 맛이 일품인 대추차가 완성됩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양성화 리포터는 멋스런 풍경에 푹 빠졌는데요. 마침 시작된 비가 운치를 더하네요. 차 나왔습니다. 어, 아야. 야, 대추차. 야, 향 좋네요. 와. 아, 이거 뭐 거의 신선 도름이네. 야, 이거 참 풍광 좋지, 대추차 좋지. 와, 이거는 대추차 한 잔에도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게 와, 이 풍광이 주는 여유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의 온무가 이렇게 비가 올 때 내려앉으면 네. 너무 예뻐요. 환상적이다. 어떨 때는 예, 장사하기 싶고 그냥 네. 가만히 서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진짜 아름다운 곳이야. 네, 좋아요. 근데 이 지금 차를 마시는 게 이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보니까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뭐 다른 공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카페만 운영한 곳이 아닌가 봐요. 저기 옆 건물에 가시면은 네. 거기 이제 제가 좀 좋아해서 네. 오래전부터 수집했던 그런 이제 물건들이 좀 있어요. 골동품, 민속품, 뭐 그리고 아, 앤틱 종류도 있고. 네. 하여튼 한번 가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네. 차를 마실 때가 아니네. 이리 갑시다. 가시죠, 가시죠. 야,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있다고 차를 마시는 거지? 그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장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만드는 보물을 찾아온 이곳. 어머나 세상에, 갖가지 물건들이 빼곡한데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는 민속품부터 화려한 도자기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들어와 보세요. 와, 선생님. 이게 뭐야? 이거 박물관인데? 너무 야. 많죠. 야. 선생님,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막 종류도 어마어마하고 개수도 진짜 어마어마한데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수입품들이 몇 종류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세야 되겠습니까? 한 3일은 세어야. 아, 개수가 지금 와 진짜 일 쩍쩍 벌어지고 저도 진짜 리포터를 하면서 이것저것 정말 신기한 거 많이 봤는데 정말 진광경이고 이걸 과연 개인이 모을 수 있는 것인가. 나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처음 수집을 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해서. 어릴 때부터 수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뭐 우표 수집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또 시골에 가면은 네. 뭐 농기구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네.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새가 나오는 걸 좋아하지 헌 걸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또 가져오고 또 하다 보니까는 아 이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갖다 모은 게 네. 나중에는 그냥 업처럼 비슷하게 그냥 계속 갖다 수집 광인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는 바로 남편입니다. 희귀한 골동품 소식이 들려오면 직접 찾으러 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아내의 목말리는 취미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죠. 그렇게 모은 수집품들은 민속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가 됐는데요. 수집을 통해 얻은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아내를 위해 남편 창영 씨는 이 건물을 직접 설계해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곳을 애정 담긴 보물들로 채웠죠.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2층 보면은 애착가는 물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애착가는 물건 어디 있어요 그거? 네. 근데 애착이라기보다는 네. 이거거든요. 네. 이거. 근데
좀 아끼죠. 이 시대적은 네. 얼마나 됐을까 이게? 7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700년? 어, 그래요? 조선 초기기라고. 이거를 성화백장. 물에서 건져 올린 거예요? 네, 애기 아빠가 섬진강에서 이거 건져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처음에 갖고 올 때는 뻘이 가득했었어요. 그렇겠네. 그래갖고는 우리는 그냥 예사로 처박아놨다가 이거 한번 그때 그거 감정하시는 분이 오셨어. 어. 그래 그분한테 이걸 물었더만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지금 주위분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 보고 또 있다고 그러던데? 화폐를 조금 수집을 했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많이 없애버리고 몇 점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아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좀 아를 것 같은데 이쪽으로 와서 봅시다. 보시죠, 보시죠. 야 대체 또. 수집광 회영 씨가 야심차게 꺼낸 것은 바로 오래된 화폐입니다. 조선시대 엽전부터 40여 년 전 발행한 기념주화도 눈에 띄고요. 앨범에도 역시 오래된 지폐가 수두룩합니다.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수집품에는 갖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진귀한 볼거리에 이곳을 찾는 일들도 많은데요. 이곳을 쭉 둘러보다 보면 수집 욕심이 샘솟는다네요. 야, 이곳에 지금 수집품을 구경하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광양에서 왔고요. 아, 저기 사시는구나. 네네. 정말 방대한 양의 수집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큰 골동품도 많이 있지만 아주 작은 소품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르셨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네. 인근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매장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섬진강 풍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뻐서 차 한잔 마시러 왔다가 뜻밖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예쁜 수집품들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예쁜 수집품들을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나는 게 저도 이참에 수집이나 한번 해볼까요? 삶의 흔적이 담겨있는 옛 물건을 통해 내가 모르는 시간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수집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취미생활로 사람들에겐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삶의 행복도 찾고 있다는 그녀의 즐거운 수집 이야기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숨은 골목 맛집을 찾아온 이곳은 칠갑산의 고장 청양입니다. 골목의 맛 첫 시간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청양군 장평면인데요. 저기 위쪽이 충남의 알프스라 보이는 칠갑산이고 이걸 아래쪽이 부여람 맞다 있는 그런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데 사실 오늘 출발할 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걱정을 했거든요. 조금 잦아들기는 했는데 빗방울이 또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또 이사할 때 비 오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첫 촬영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으로 골목의 맛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어, 비 온다. 어떡해. 가을을 재촉하는 보슬비도 저의 골목 탐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숨은 골목 맛집을 찾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비 오네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 아, 사과죠 이거. 이거 사과 아니에요? 사과지, 사과. 사과죠. 이게 감이죠. 감 사과도 모르냐. 아니, 아니. 감나무 사이에 있으니까. 진짜 신기한 게 그 개들이 이 발걸음 소리에 인기척을 느낄 때 주인이 멀리서 찾아올 때는 이런 안 짖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들 오면 신기하게 그 발자국 소리를 안다니까요. 어, 지나갈 거야. 갈게. 84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청양군 장평면 분양리 마을 정겨운 고향 풍경입니다. 이야, 오, 마당에 야 사과나무가 있네요. 오, 이거는 뭐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집 식구들, 뭐 친척들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와, 안 속가 좋네. 옆에 주렁주렁 매달린 거 보니까 속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 따먹어. 어?
큰일 나. 진짜 옛날에나마 그런 거 됐지 지금 큰일 난다니까. 제가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 제가 쳐다보는 거 봐 지금. 제가 지금 사과 지키고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지금 먹나 안 먹나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이렇게 외진데 식당이 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외진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마을에 식당 딱 하나뿐이라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마을에 저 어르신 계시네 한번 여쭤보자고. 저 오른쪽에.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요. 여기 올라가가 저기 식당이 이리 가는 게 맞나 한번 여쭤. 이 길이 이상한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식당 있어요? 쭉 길 따라 올라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야 아니 이 시골에 마을에 중앙도 아니고 완전 뒤에 면수지지도 아닌데 여기 식당이 되나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식당은 사람들이 많은데 뭐 번화가라던가 저 왕래가 많은 곳에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네. 그 여기 면 자체도 사실 산골 마을인데 거기서도 마을에서도 제일 또 골짝골짝 올라가야지 식당이 있대요. 봐봐 여기. 아. 혹시나 또 못 찾아올까 봐서 가는 길인데 상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식당이야 식당. 오늘의 골목 맛집은 마을 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마을 풍경을 느끼며 걷다 보면 이정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는 농가주택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간판이 없는데? 어? 간판이 없어?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식당 맞아요? 간판 하나 없는 식당이라니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계세요. 선생님 저희 MBC에서 오늘 왔는데 예.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어떤 촬영이시죠? 아, 골목에 돌아다니다가 이 집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아, 예. 그건 좋은데요. 지금 손님이 많으셔서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 밖에 기다릴게요. 예, 밖에 있을게요. 그럼 저기 쓰는 데 있어요. 아, 써놨어요. 촬영 허락을 받고 일단 대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손님들이 계속 입장합니다. 과연 제 순서는 언제일까요? 김민숙 씨! 예. 네 분 들어오세요. 많이 기다리실 때는 1시간 반까지 기다리신 적이 있으세요. 어제 그저께인가? 그때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동안 기다리셨어요. 손님들 보니까 연령대가 다양해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인들도 있는 것 같고 직장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는 거지. 누구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살림집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 이거 뭐... 그 사실은 집 아니에요, 이게? 방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방을 갖다가 네. 손님이 많아지니까 아... 갑자기 바꾼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다. 저게 원래 홀에서만 장사를 하시다가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방도 내어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좀 안 어울리지만 이렇게 놓은 것 같아. 야, 이 재봉틀 봐요, 재봉틀. 방 한편에는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한 점도 좀 모은 것들인데요. 옛 추억들이 살그머니 떠오릅니다. 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주문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예요? 고추장찌개? 아 그래요? 이 식당의 메뉴는 딱 한 가지 고추장찌개입니다. 미리 끓여놓은 육수에 숭덩숭덩 썬 돼지고기 듬뿍 넣고 빨간 고추장과 채소를 넣어 푹 끓여내죠. 오 일단 막 비주얼. 오, 뭐냐 뭐 들어갔나? 아 고기도 많이 넣었네. 일단 여기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그냥 돼지고기 아니고 이 비계 두툼하게 있는 흔히 얘기하는 오겹 돼지고기 있잖아요. 듬성듬성 썰어가지고 넣고. 고맙습니다. 공깃밥은 포함이에요 아니면?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래. 기본적으로? 아 고맙습니다. 반찬은요 세 개? 깔끔하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추장찌개. 일단 국물 맛부터 봐야겠죠.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진한 맛 탄성이 절로 납니다. 이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고추장 맛이 아닌데? 고추장찌개 맛이 아니야. 확실히 단맛이 덜하고요. 이거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저 묵은지를 넣은 것 같은 김치 국물이 좀 들어간 것 같은 좀 칼칼한 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하여튼 단맛은 좀 덜하고 칼칼한 맛은 있고 근데 매운 거로 따지면 고추 우리가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다섯 개가 제일 맵다고 치면 한 고추 두 개 반 정도 엄청 매운 그런 건 아니고 국물 맛을 확인했으니 본격적으로 식사 시작합니다. 성인 남자 두 명이 먹고 남을 만큼 양도 충분한데요. 맛의 비결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아, 그냥 고기가 마음인데 그 밑간한 것 같죠? 그죠? 고기가 간이 되어 있어. 아니에요. 생고기 넣어요. 고추장은 직접 담으시는 건가? 뭐를? 고추장 담으시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아니에요. 사서 쓰거든요. 일정한 맛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맵진 않죠. 아유, 이건 안 매운 거지. 그치? 좀 단맛이 있는 거지. 고추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비법이거든요. 그래도 고추장이 좋냐? 고추장이 맛있으니까 고기가 맛있는 거지. 아니, 돼지고기를 어디 거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고추장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지. 고추장 찌개는 내가 보기에 돼지고기. 아니, 고추장 찌개는 고추장이 중요하지. 무슨 갑자기 돼지고기가 나와요. 비법이요? 고추장입니다. 서울 살던 부부는 몇 년 전 칠갑산 아랫마을로 귀농했습니다. 집에서 늘 해먹던 그 손맛 그대로 고추장찌개를 끓여서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 맛이 입소문을 타고 운전 성실을 이루게 된 거죠. 숨은 골목 맛집 청양 1호점입니다. 나를 진짜 잘 잡았다. 갈수록 다음에 오면은 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지 않아요? 투박하면서도 진한 고추장찌개. 그 맛에 이끌려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번화가도 아니고 간판 하나 없지만 손맛으로 소문난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그 옛날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그런 맛, 정겨운 맛을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식당. 그 변함이 없는 식당. 꾸준히 예, 그런 지금처럼만 저는 하고 싶어요. 사장님의 소박한 소망이 숨은 골목 맛집의 비결입니다. 그 소망 오래오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후미진 골목 어딘가에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있는 골목의 맛. 동네마다 골목마다 숨어있는 은둔 고수의 맛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판 하나 없어도 운전 성실을 이루는 청양의 고추장찌개. 푸근한 인심과 손맛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청양에서 만난 골목의 맛은 칼칼하면서도 진하고 깊은 고향의 맛입니다. 공항에 모인 이분들, 바로 표선고 학생들입니다. 떠나는 설렘이 가득한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이랑 사삼 다큐를 찍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사카에 가서 제일 제주인 어르신들 뵙고 저희 사삼과의 연관성을 조금 공부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표선고의 연합 동아리 요망진 벌태들인데요. 그동안 4.3을 주제로 공부도 하고 4.3을 겪은 어르신들을 찾아뵈며 명상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4.3을 피해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제일 제주인들을 찾아 더 깊이 탐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처음 찾은 곳은 제일 한국인들의 교육의 터전, 건국학교입니다. 제일 제주인들의 숭고한 땀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죠.
건국학교는 제1제주인 출신인 민족교육학자 조규훈 선생이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민족교육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은 와, 돌하르방이 있네요. 여기서 보니 더 반갑네요. 신기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본에 오기 전에 미리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건국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도 하고 얼굴을 익혔는데요. 그래서 좀 더 반가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본격적으로 건국학교 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 두 분의 만남으로 건국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이 초대 이경태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오른쪽이 조규훈 초대 이사장님입니다. 운명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만남이었네요. 제주 출신의 민족교육자 조규훈 선생. 돈이 없어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던 선생은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잠도 자지 못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한 선생은 결국 일본 중견 기업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조선인들을 위한 민족교육이 절실했던 그때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낌없이 털어 건국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제일교포가 특히 많은 오사카 고베, 한신 지역이죠. 오사카 고베에서는 한신 교육투쟁이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1월에 조선학교 다 없애달라 일본 교육부에서 그 통달을 냈고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4월에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벌인 거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온 것 같고요. 네, 그걸 저희가 과연 그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어서 건국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꽹과리와 장구, 북 등 전통악기를 이용한 공연입니다. 역시 민족학교답죠? 우리의 전통을 잘 지켜내고 이어가는 모습이 감동인데요. 공연을 지켜본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에서 제일 제주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것 얼마나 수많은 이제 그러한 힘듦을 겪으면서 이거를 이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국 땅에서 지켜온 값진 전통,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할 만큼 진한 감동이 전해진 것 같네요. 저희도 저렇게 풍물놀이 같은 걸 열심히 연습해서 저희의 문화 같은 걸 지켜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저의 역할을 대신해 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건국학교의 감동을 뒤로하고 여정을 이어가는데요. 제일 제주인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도민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교포 3, 4세들이 주역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오사카에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 사람이 8만 명 있습니다. 해방 전에 제주도에서 김가요마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직접 오사카에 들어오는 배. 그거가 와가지고 이 동네, 이카이노 지역이라는 있는데 그때는 제주도보다 서울 가는 것보다 오사카에 오는 게 돈 많이 벌고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진척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학생들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산사건 생겼으니까 많이 도망왔습니다. 오사카로 밀량으로 와가지고 도망와가지고 그때부터 오사카에 제주도 사람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교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도 젊은 사람들이 왜 제일교포가 이렇게 오사카에 많이 있는지 그런 역사들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히라노 운하를 따라 이어지는 오사카 이쿠노쿠. 그곳엔 제일 제주인들의 눈물과 상처, 영광과 기쁨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너무나 반가워하시네요. 올해 이렇게 학생들과 그 손님들 많이 오셔서 얼마나 기쁩니다. 근데 다 같이 여러분께 금값을 합시다. 학생들이 준비해간 공연을 펼치는데요. 특별히 치유와 위로를 담은 하와이 훌라춤을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1제주인들을 알고 싶어서 고향에서 온 손주 같은 학생들이 어르신들 그저 고맙고 기특하기만 합니다.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 지금의 제주를 만들어 온 분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역사를 알고 이제 그분들을 뵈니까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주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주도 있고 저희 애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공부하면서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4.3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일본에 온 이유 중 하나도 이 4.3을 올바르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4.3과 역사의 아픔을 피해 가난을 떨치기 위해 일본으로 간 제주 사람들. 차별과 멸시 속에 피와 땀으로 부를 일궈 아낌없이 고향 제주를 위해 헌신했던 제1제주인.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죠? 4박 5일의 오사카 여행, 학생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서로가 느꼈던 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학생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학생들이고 아, 물론 좋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좋은 친구들이고 너희들이랑 와서 아, 내가 진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던 것 같아. 우리는 행복! 원주시 일산동의 한 건물 들어서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바로 금연! 오늘 망설임 끝에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금연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금연의 길 찾고 싶거든요. 스스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가 열렸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금연, 과연 이번에 담배를 끊어버릴 수 있을지 도전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도내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사업 전문 기관 강원 금연 지원 센터. 들어가자마자 검사실로 직행. 동맥 경화 검사로 혈관 건강을 점검해봤습니다. 일단 담배를 피우시면은 니코틴이 몸속에 주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이 주기적으로 수축이 돼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빨리 망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저는? 까만 선이 완전 표준 네, 수치라고 보시는데 선생님 나이대에 요 결과치가 약간 올라와 있죠. 담배를 오랜 기간 피워왔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수치가 정상을 벗어난 걸 보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이 혈관이 조금 단단해지면은 평소에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고 손발이 차갑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노폐물이 쌓일 수가 있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혈관이 확연히 다르죠. 아, 그래도 다행인 건 혈관 안에 노폐물 쌓인 건 현재는 없으세요. 아직 노폐물이 쌓이지는 않아서 담배를 끊는다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 동맥이 굳어지고 있다니 놀랐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네, 오늘부터 담배 끊어!
혈관뿐만이 아니죠. 담배에 들어있는 수많은 중금속과 유해물질로 인해 눈과 입, 식도 여러 기관에서 각종 질환과 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폐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어서 폐활량 검사도 진행했는데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걸 새삼 깨달은 순간 내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들고 찾아간 곳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의 문을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금연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금연 캠프를 통해서 흡연자들이 실제 금연에 도달하는 비율은 한 달 금연율이 약 한 50%에서 60% 정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금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이 모이는데요. 4박 5일 동안 펼쳐진 이번 캠프에 8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혈중 일산화탄소 양부터 측정해 봤습니다. 몸 안에 쌓여 있는 거라서 네. 이게 몸 안에 쌓일수록 산소 운반이 안 되셔서 나쁜 거거든요. 흡연을 하면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고 일산화탄소가 산소 공급을 방해한다는데요. 좀 더 정밀한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원주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동해 여러 검진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또 가장 빠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기회가 돼가고선 다들 잘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흡연할 때와 금연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예 그냥 다른 삶이에요. 예, 저도 오늘이 저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 생일이에요 오늘. 예, 금연하는 삶, 건강한 삶의 오늘부터 1일 예, 저의 생일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금연과 함께 새로운 생일을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연 축하합니다. 금연 축하합니다. 담배는 노답, 우리는 노담.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꼭 이겨내시길 응원할게요.